순간 상황실의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당직 사관이었던 포반장이 말했습니다.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허구한 날 망가지는 게 오일레 K 아이가. 애들도 좀 있으면 순찰 끝내고 올 기다. 그렇게 당직 사관은 단약고에 연결된 오일리 K로 단약고 근무자들에게 순찰 근무자들 보이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단약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찰자, 지금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어, 그래? 알았다. 고생해라이. 그렇게 대화를 마친 당직 사관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앞으로 10분만 더 버티면 저와 박상병의 불침번 근무 시간이라 우린 근무 전에 담배나 하나 필 요량으로 허락을 받고 막사 입구로 나갔죠. 그런데 아까 온다던 순찰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탄약고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면 2분도 채 안 돼서 막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우린 담배를 마저 피우고 상황실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직 사관도 뭔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다시 탄약고로 통화를 넣더군요. 그리고 야, 확실히 애들 오고 있는 거 맞아? 저기, 포반장님, 그게 말입니다. 누가 오는 소리는 확실히 들리는데 그게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약고와 막사의 거리는 고작 20m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라서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씨, 순찰자들이 그러면 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당직병, 닌 상황실 지키고 박상병이랑 니는 위병소 돌고 온나? 그렇게 지시를 내린 당직 사관은 혼자 탄약고 주변을 순찰하러 갔습니다. 우리들은 중간중간 512K로 연락을 놓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손을 흔들면서 순찰 루트를 착실히 밟아가며 위병소로 걸어갔죠. 그렇게 위병소에 도착해서 박상병은 아까 모니터를 보면서 알아낸 카메라 사각 지역으로 담배를 피러 갔고 전 512K로 상황실에 연락을 하기 위해 위병소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등화 관제를 하는 군대의 특성상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초소화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전 후레쉬를 비추고 512K를 찾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겁니다. 전 할 수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서 한쪽에 숨어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상병에게 512K를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에헤이, 그 좁은 곳에서 전화기 하나 못 찾나 임마. 내가 찾을 테니까 닌 여서 담배 하나 피우고 있어라. 그렇게 저는 박상병의 뒷모습을 보며 담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막 3모금째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박상병이 초소 밖으로 잠시 나오더니 초소 이곳저곳을 후레쉬로 비추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곳을 주시하던 박상병은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건빵 주머니 안에 꽁초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대를 다 피울 동안에도 박상병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병 초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초소까지 절반 정도를 걸어갔을 때 갑자기 초소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상병이 사색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뛰어오더니 제 한쪽 팔을 낚아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붙잡힌 팔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대체 어디를 급히 가시는 겁니까? 상병님! 일단 빨리 애들 찾아라.
빨리 애들 좀 찾아와라. 왜 그러십니까, 상병님? 멧돼지라도 보셨습니까? 참말 말고 애들 좀 빨리 찾으라고. 빨리,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빨리. 그렇게 박상병은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다다르자 갑자기 순찰 근무자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 그것 때문에 간부들이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다급히 박상병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박상병은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이름을 외치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구탄약고 쪽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박상병 뒤를 쫓았고 이윽고 구탄약고 건물에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탄약고 건물 앞에 순찰자 두 명이 쓰러지듯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박상병이 그 두 사람을 아무리 붙들어서 흔들고 때리고 했지만 도무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린 두 사람을 들쳐매고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박상병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막사에 도착한 우리들은 서둘러 중앙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예정된 근무 시간에서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앙 현관을 지나 상황실로 뛰어들어가서 당직 사관을 급히 부르니 중대장님이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점으로 올라와서 첫 근무 날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레이저를 마구 쏘아대는 중대장의 눈빛을 피해 시선을 돌려보니 안쪽에 당직 사관이 모포로 상체를 둘둘 감싼 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반장님도 보셨습니까? 그 말에 놀란 당직 사관은 고개를 번쩍 들어 박상병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대장님은 화를 억누르시며 대체 뭘 본 거냐,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 물으셨습니다. 그런 중대장님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한 박상병과 당직 사관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